이번 전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제가 작년에도 마포에서 전시를 좀 이렇게 크게 했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종수 고문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갤러리를 오픈하셨어요. 그 기념으로 초대를 받아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작품의 컨셉은 어떻게 되세요? 이번 작품의 컨셉은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뭐 총도 보이고 그럴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평화를 노래하고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는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그런 취지에서 평화, 희망, 치유 그리고 저의 어떤 트렌드인 메모리, 띵크를 주제로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박진우 작가님의 작품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띵크, 메모리를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는 박진우 작가입니다. 저는 과거적인 거를 끄집어내서 현재와 저와 소통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을 미래에 대한 예견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난 곳, 나의 고향에서 어렸을 때 봐왔던 시골에서 봐왔던 어떤 겨울을 이겨내고 피는 어떤 매화꽃, 복숭아꽃, 그리고 유채꽃 그리고 그 외에 들꽃들을 보면서 색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의 작품을 보면 굉장히 어떤 파스텔 톤이고 원색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나의 유년 시절에서 봐왔던 아주 한여름에 피는 꽃이 아닌 여린 새싹을 틔우고 여린 꽃망울을 터뜨릴 때 그때의 색감의 위주로 작업을 했고 1880년대 큐비즘, 그러니까 입체파 화가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물론 인상주의 작가들도 좋아했지만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작품들은 야수파적인 거, 큐비즘, 입체파적인 작품들을 좋아해서 그런 어떤 작품들과 저와 오마주가 되어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는 이 감상자들이 이 작가님의 작품에서 어떤 느낌을 받아가는 것입니까? 저의 작품을 보면서 저의 어떤 주제, 저의 어떤 철학, 저의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을 주안시대에서 보는 것보다는 본인의 어떤 생각에서 저의 작품을 보고 이 사람은 왜 웃고 있을까? 이 사람은 왜 놀란 표정을 하고 있을까? 이 그림에는 왜 레제의 그림이 등장을 할까? 이 그림에는 여체가 등장을 할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의 그림과 관객과 소통할 수 있고 또 관객이 저의 작품에 들어가서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토리를 주안을 두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 지방전시에서도 데이트를 시켰다고 하셨는데 그쪽 근황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부산 롯데백화점에 있는 아르테 마르코 갤러리에서 롯데백화점, 광복점, 서면점, 동네점 이렇게 세 군데에서 약 80여 점의 작품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백화점이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서 보게 됐고 생소한 어떤 고장이었지만 그분들이 논할 수 있는 또 부산에는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 또 그 바다를 생각하면서 제가 했던 작업들이 그대로 어떤 그분들한테 전달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부부가 거의 뭐 70세 이상이 된 분들도 와서 부부끼리 와서 저희 작품은 사실 어떤 현대적인 컨템포러리한 작품인데 저희 작품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해주고 저의 작품을 또 구매를 하고 또 앞집에 사는 분도 권해서 그렇게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곳의 어떤 그 바다의 어떤 사람들과 서울 경기에 있는 분들과 약간의 어떤 그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구나 그러면서 전시가 한
두 달 반 정도 지내면서 너무너무 흥분되고 즐겁고 마치 부산을 내려갈 때는 제가 마치 고향에 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또 두고 온 자식들을 다시 만나러 가는 그런 어떤 가교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가장 제 일생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시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다음 전시 때, 지금 제24에서 전시를 하고 있지만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그 전시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올해의 계획은 이제 당장 화랑미술제, 그리고 아트부산. 아트부산 때는 또 제가 부산에서 전시를 또 크게 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이렇게 총력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6월에는 갤러리 베누스에서 개인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아트 페어인 그 키아프 서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형아트 서울 뭐 이렇게 하고, 아마 그 부산에 있는 본사에서 앵콜전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거기에 또 준비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하다, 메모하다, 이런 어떤 그림 일기 같은 그림을 그려왔어요. 하지만 약간 이념적이고 철학적인 거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자면, 지금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했을 때 아픈 심정, 그걸 주제로 또 전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많은 어린 생명들, 그리고 21세기에 이런 어떤 전쟁이 일어나야 되나라는 것에 통탄하고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평화, 피스라는 주제로 좀 더 좀 그런 어떤 것들을 좀 화면에 더 넣어서 평화를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어떤 미술 운동을 좀 하고 싶고, 좀 더 나아간다라면 국내에서도 지금 어떤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되고 했을 때 그분들한테 내가 또 코로나를 이겨내고 힘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미술가, 예술가로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치유해주고 휴식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작가님은 직책도 많으시고 여러분의 활동하시는데 본인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서양화를 전공하고 서양화를 작업하는 박진우 작가입니다. 저는 감성회화, 신형상회화를 작업하고 있는 작가고, 또 지금 현재 마포에서 제24에서 개인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마포미술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 국제미술포럼의 사단법인의 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